분주한 대기실 사이로 나란히 발표 준비 중인 두 팀. 이리저리 상대 팀을 뚫어져라 관찰하는 어나더 데이 팀과 팀 알트 팀. 두 팀 서로 탐색 들어가는데요. 아니, 왜 그렇게 견제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이거든요. 좀 맛있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좋겠구나. 청년들의 양보할 수 없는 대결. 저희랑 아이템이 비슷하죠.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. 맛을 안 볼 수 없겠죠? 과연 그 맛은? 술을 못 마시고 그러면 한 입 드시면 술 맛이 좀 확 나시죠. 그러시죠. 참가자분 벌써 취하신 거 아니죠? 술 맛 싫어하는데 그래도 맥주 한 잔 먹고 조금 취하고 하는 건 괜찮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좀 맛있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아이스크림 좋겠구나.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. 맛있게 취할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아이스크림, 알코올 아이스크림 달코를 제시합니다. 근데 만난다는 평이 있었고 또 나네. 차별성이 되게 컨셉이 청소년들에게 이게 오히려 술을 빨리 배우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안 될까요? 심사위원의 묵직한 한방. 지금 위원님들 이거 먹고 있다가 심사 끝나고 운전하고 집에 가도 돼요? 낮에 술 먹기 힘든 친구들은 시간이 짧을 때 그냥 빠르게 먹는. 회사에서 몰래 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겠다. 본선 진출 참 어렵죠. 저희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우유를 안 사용해. 식물성으로 만든 아이스크림. 다음은 어나더데이 팀의 전통 곡식으로 만든 대체 우유 아이스크림. 우리 농산물로 만든 대체 우유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쫀득한 초코맛 아이스크림의 등장에 심사위원들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닌가요? 강낭콩이랑 파, 그리고 땅콩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만들었습니다. 한국의 오리엔티티를 조금 약하게 밖에 찾을 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좀 더 한국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매장 내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. 어나더데이 팀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평가는?